어제 오후 전남 영암에서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집안에선 혈흔과 흉기가 나왔고 외부 침입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과 함께 한 주간 이슈들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네, 장현주 변호사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요.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새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 어제 오후에 발생한 사건인데 일가족 5명이 숨져 있었다. 이런 주민신고가 경찰에 접수가 돼요. 네, 사실 뭐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뭐 감식을 하고 있고 저 사인을 밝히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혹시나 5명의 생명에 대해서 자칫 잘못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나와 있는 내용대로 좀 제가 드라이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게 사후에 어떤 가장이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사람이 식구에 대한 어떤 공격을 통해서 사망이 이루어졌다면 그건 분명히 범죄니까요. 그때는 제가 좀더 관계에 되는 내용을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건 60대 남편. 남편이라고 이제 언론에 다 나오니까 분명히 그 부분은 좀 확인이 되었다라는 전제에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남편, 50대 부인, 그리고 자녀 3명이 이제 사망을 하는데 그 사망하는 과정 속에서 보통은 이제 외부에 침입이 없으니까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는 그 중에 흉기가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한 점의 흉기가 발견되었는데 그 흉기와 동일한지는 이제 부검을 통해서 나와야 되겠지만 그 돌아가신 분들의 몸에서 분명히 이렇게 상처가 있고 그 상처를 통해서 혈흔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부검을 하는 이유는 딱세 가지입니다. 언제 어디서 왜 사망했는지를 지금 밝히는 건데 오늘 10시에 부검이 됐다고 하니까요. 왜 사망이 되었는지 또 뿐만 아니라 관계된 여러 가지 뭐 독극물 검사까지 지금 2차 감식에서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 부분이 조금 드러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에선 지금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숨진 가족들의 좀 이웃들 지금 굉장히 좀 충격을 받은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마을 주민들은요, 그 60대 남성을 성실했던 주민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뭐 고장난 기계가 있거나 보일러가 있으면 순수 고쳐주는 데 도움을 주기도 했고 마을 행사에도 주도적으로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마을 지도자로까지 뽑혀서 현재까지 활동을 했다라고 하고요. 또 직접 농사도 지었기 때문에 뭐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지 않았나라는 추측들도 있습니다. 또한 이 60대 남성이 지금 성범죄 혐의로 입건됐다라는 소식도 전해오고 있거든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도 전혀 금시초문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충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게 성범죄 관련해서 조사를 앞두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건 확인이 된 네, 거죠? 뭐 13일 날 이제 다른 마을에 40대 여성에 대해서 성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해서 일단 확인이 필요하잖아요. 경찰에서 이제 소환을 했습니다. 오세요. 지금 이런 사건에 의해서 지금 이제 문제가 있으니 한번 그 진실을 밝혀주세요라고 해서 출석을 하는 일이 13일이었는데 13일 날 출석은 안 하고 기일을 잡았다. 뭐 변호사 선임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 부분도 이와 별도로 또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고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중증장애를 앓고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20대 3명이 다. 세 명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우리 그 보건복지부나 또 이렇게 지자체에서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세 명의 이제 중증장애 마음과 몸이 아픈 사람을 키운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현장 감식이 진행이 됐고 이 사건 배경 정황이 좀더 나오면은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전국에 이 효도 경쟁을 붙인 장본인인데 영상으로 직접 보겠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가수 임영웅 씨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제 지난 14일 전국 투어 서울 콘서트 예매가 있었고 뭐 예상했던 대로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다고 해요. 네, 사실 저도 저 임영웅 씨의 그 티켓팅, 그 피켓팅이라고 하잖아요. 참전을 했었는데요. 했습니까? 1분 만에 매진되는 거를 제가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14일 오후 8시였고요. 그 임영웅 씨의 이제 그 콘서트 티켓이 그날 오픈이 됐었는데 정말 1분 만에 모두 매진이 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효도 전쟁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 이제 거대한 팬덤들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이 지금 이 피켓팅에 참전을 했는데요. 그렇죠. 사실 많은 분들이 티켓들을 못 구하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네티즌들은 엄마 미안해 이런 얘기도 했고요. 우리 엄마가 임영웅 콘서트에 관심 없어서 정말 다행이다 이런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런 가운데 일부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기존 티켓 가격보다 몇 배 프리미엄을 붙여서 파는 이 암표가 등장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 1분 만에 다 나가는 걸 직접 보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거 잡을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반드시 이거 시민들 우롱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열심히 티켓팅을 해서 만약에 표를 하나 구했는데 정말 부모님이 못 가신다 이러면 그걸 팔 수 있는 건 논외로 치는데 뭐 매크로라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제 그 프로그램을 작동을 해서 표를 이만큼 싸서 또 표를 이렇게 파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VIP가 한 16만 원, S석이 한 12만 원 정도 가격인데 이게 한 표에 보통 30만에서 60만 원 그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와. 몇 배로 파는 거예요? 근데 더 문제는 이렇게 연석이라 그래가 두 자리가 이렇게 붙어 있는 좌석. 저도 중고 나라에서 보니까 18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사실 부모님이 원하면 아들된 입장에서는 어떡하겠어요. 내가 잘못해서 티켓팅이 못했는데 제가 돈이 있으면 그거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그 임영웅 씨 콘서트를 가고자 하는 그 관객들에 대한 우롱이라고 생각하고 범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반드시 잡아야 되지 않을까. 법적으로 처벌받는 거죠? 처벌받아야 되죠. 이게 흔히 말해서 그 어떤 그 표를 파는 행위를 아까 뭐 앞에서 업무방해죄 얘기 나왔는데 위계와 위력을 통해서 업무를 방해했는 거니까 저는 이런 부분 반드시 잡아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이들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표 찾는 거 깡그리 다 취소해야 돼요. 취소해가지고 그 표가 다시금 재판매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물고기라는 그 입장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좀 들여다보고 인터파크에 들여다봐서 문제가 있는 표 전부 다 저는 취소시켜가지고 새롭게 콘서트를 보고자 하는 제대로 된 이 관객들에게 표가 다시금 갈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들은 처벌해야 되겠죠. 지금 뭐 임영웅 씨 소속사 측에서도 강경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예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대한민국의 많은 그 부모를 둔 아이, 그러니까 저 자녀, 그러니까 뭐 자식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이걸 보고 싶어 하는데 이렇게 돌려가지고 180만 원 이상 정말 천장부지의 가격으로 올려서 파는 거는 업무방해죄도 될 수 있지만 국민들의 우롱이라고 생각해서 정말 그 업체에서는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도 보겠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불고 있는 이 김밥 열풍 소식인데 품절 대란까지 일어났다고 합니다. 아니, 미국에 왜 갑자기 이 시점에 김밥 열풍이 불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넘버원이라서 그렇죠. 그렇습니까? 예. 실제 이유를 알려주세요. 정말로 이게 제가 어릴 때 유학 갔을 때에는 흔히 말해서 일본이 만들어 놓은 그 밥 위에 생선 올라가 있는 것, 그게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루드로, 그러니까 바깥쪽에 쌀을 말아가지고 이제 안에 이제 그 뭐 생선 같은 걸 집어넣는 뭐 무슨 무슨 롤, 이래가지고 많이 팔렸는데 우리나라의 김밥은 바깥이 까맣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좀 쳐다보는 뭘 먹는 거야? 그리고 바깥에가 이제 해조류니까 약간 입맛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아쉬웠는데 지금 김밥을 딱 보니까 특히 비건들한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야채만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이런 게 비건이 들어가면 흔히 말해서 이렇게 육식이 그러니까 그 물고기라든가 그다음에 닭고기라든가 소고기가 들어가면 수출이 잘 안 되는데 비건은 수출이 아주 잘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 미국 사람들이 아 정말 건강 음식으로 최고구나. 그리고 한 번에 모든 영양소를 갖출 수 있으니까 그게 국민들 미국에서 아마 10점 만점에 10점 받았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어떤 이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정말 저는 제 진심으로서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위상이 전 세계에서 그만큼 높아졌다. 우리나라의 음식이 전 세계를 리드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인들 여행하는 거 보면은 김 정말 한가득 사서 이렇게 여행하는 모습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 냉동 김밥까지 또 등장한 것 같고 이렇게 좀 열광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승희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K컬처가 인기를 끌면서 한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것 하나 꼽을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이 냉동 김밥과 관련된 게시물들이 지금 쇼폼 형식으로 제작이 돼서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SNS를 통해 유행하고 있다는 부분도 분명히 한 요인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로는 수출이 어려운 동물성 식재료를 빼고 이제 비건을 공략했다는 부분 이것까지 맞물리면서 큰 인기를 끄는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지금 뭐 미국 뉴욕시의 한 학교에서는 이 점심 도시락으로 김밥을 만들어 먹는 지금 이제 나가고 있는 한인 소녀의 영상인데 이 영상을 본 많은 이민자들 뭐 유학생들 눈물을 흘렸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어요. 저도 울컥했습니다. 울컥했습니까? 사실 왜냐면 그 1900한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아시아계에 있는 어떤 마이너리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게 모든 게 다 극복되고 저 영상을 보면서 우리도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그도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의 이 컬처, 대한민국의 이 문화가 좀 더 세상에 잘 이렇게 스며들 수 있도록 우리 문화체육관광부뿐만 아니라 관계기관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